여하. 김용 씨, 네. 아, 얘기 된 거예요, 이거? 아, 다 됐죠. 아, 그래요? 예. 형, 나살 빠졌지? 많이 들어온 거야? 너살 빠진 거 같아. 동이 형, 나살 빠졌어?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, 미인할 때척 빠진 느낌이야, 그리고. 아, 그래? 뭔지 알아? 너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, 아, 지금. 그래. 못 시절? 뭐지? 뭐 시절 뭐야? 그때 너무 뾰족했어. 아, 그때 완전 못 못했지. 시절. 아. 못생겼던 시절 있는 거야? 아니, 그 못. 아, 못. 못 빠지니까. 해적한 못. 짜잔. 오늘의 컨셉 뭔가요? 바람. 예? 네? 바람. 바람? 바람, 바람. 바람? 네. 자, 오늘은 SM타운 작게 촬영 날입니다. 전 기다리고 있고요. 지금은 이렇게 여기서 신동이 형이 촬영 중이고 전 준비가 끝났는데 잠깐 산책하러 나가겠습니다. 남양주고요. 오늘 굉장히 클라우디한 날이네요. 구름이 굉장히 많죠? 오. 이제 촬영을 하고 오겠습니다. 오랜만에 또 SM타운이라서 굉장히 설레네요. 옷의 컨셉이 뭐예요? 괴짜? 괴짜? 여름 옷을 입은 괴짜. 괴짜 가족? 괴짜 그룹? 가시죠. 자, 아유. 야. 여하. 안녕. 예하. 너도 업로드 했지만 나는 누구 귀찮게 안 해. 좀 귀찮게 좀 해줘. 출연하고 싶어. 근데 떡볶이 너 떡볶이 좋아해? 좋다? 좋떡겠다. 좋떡이 떡볶이 좋아. 내가 매주 월요일 업로드하고. 아 진짜 떡볶이집 투어야? 와 콘텐츠 제대로 잡았는데. 근데 내가 떡볶이를 잘 안 좋아해. 오늘 메이크업 좀 잘 된 것 같은데? 아니 왜 이렇게 얼굴이 빠딱빠딱거려요? 아 그거 밤 발랐어요. 아 밤이야? 샤넬 밤. 유튜버들이 오. 샤넬을 발라줬더니 차가 있네요. 아, 은하, 여하. 너무 맛있겠네. 그래도 안 먹을 거잖아. 나 좀 이따 먹으려고. 나는 남양주에 맛집을 가기로 했어요. 장어 먹으러 간다 그랬지? 어떻게 알았어? 너 아까 나한테 얘기했어. 아, 내가 말했나? 맛있게 드세요. 저는 커피차를, 또 여기 커피차가 있네요. 지원이 형, 커피차 형이 보낸 거야? 다음에 보내줄게, 너. 여기한테 뭘못 보내겠어. 커피숍만 보내, 아니면 뭐 추러스. 원하는 거 다 보낼게. 너무 감사해요. 저는 얼그레이 아이스로 한 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는 뭐 마시냐? 저는 방탄커피 먹겠습니다. 여병. 아. 와, 햇빛이 장난 아니다, 햇빛이. 자.
자, 이제 단체 신입니다. 형이 준비했어? 오늘은 신동이 형 생일이에요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신동이 생일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아, 38살 생일 잘 맞이하겠습니다. 그거밖에 안 됐어요? 하나, 둘, 셋! 소원을 빌어야죠. 제가 저번 주에 똥 꿈을 꿔서 로또를 샀는데 당첨되게 해주세요. 컴온! 치워주세요. 자, 다음 생일 수고해. 이거 다음 생일 때 써야 돼. 형, 저거 시원이 형이 산 거래. 아, 진짜? 어, 사비로. 시원아, 카카오페이로 2만원 보내줄게. 예성 연출. 아, 짠. 영화. 이제 마지막 촬영입니다. 오. 설원입니다. 소금인가? 이거 소금이에요? 소금? 와. 끝났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끝났습니다. 끝났습니다. 예. 전 퇴근하겠습니다. SM타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짜잔. 자, 여기는 백화점입니다. 제가 왜 백화점에 왔냐면 선물을 사려고 왔어요. 애기 선물. 제가 바다 누나 집에 가기로 했는데 마침 또 루아 생일이라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남양주에 있는 백화점에 왔습니다. 어떤 걸 사야 될지 사실 고민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일단 여러가지 좀 보고 있습니다. 일단 지금 이제 겨울이니까 아우터 같은 거를 사야 될까? 아니면 옷이 좋을 것 같은데? 잠깐 옆길로 샜습니다. 와, 이런 거 하나에 비싸구나. 다 모으고 싶을 거 아니야. 그쵸. 그치. 배가 너무 고파요. 저희는 케이터링도 안 먹었어요. 왜냐, 오늘 남양주에 맛집을 가기 위해서 배를 비워놨거든요. 너무 이쁘다. 이걸로 골랐습니다. 너무 귀엽죠? 짜잔. 샀습니다.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. 밥은 여기 근처에 대형 카페들이 굉장히 많은데 루프탑 굉장히 이쁘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것저것 먹어볼게요. 아, 지금 너무 배고파. 이야, 너무 이쁘죠? 이야, 뉴키 파스타 잘 먹겠습니다. 배가 너무 고파요. 자, 스테이크를 먼저. 맛있어. 먹어봐.
이게 뭐라고? 저게 펜지였던가? 펜지? 네. 어? 무슨 말 나요, 이거? 펜지. 아, 배가 너무 고팠어. 고생했다, 재현아. 고생하셨습니다. 여러분, 지금 36살의 레옥입니다. 근데 나갈 때는 37살의 레옥입니다.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많이 많이 찍어 놓으려고. 맞죠? 여러분들도 맞죠? 네, 잘 먹었습니다. 아, 밤 되니까 노곤노곤해지네요. 기현이가 디저트를 먹고 싶다고 해서 디저트 사러 내려갔고요. 저는 여기서 좀 멍을 때리다가 집으로 가겠습니다. 센터는 너무 좋았고 또 여러분들 앨범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슈퍼주니어 이번 연도에도 열심히 또 활동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.